예, 24년 6월 18일이네요. 예, 작년에 8월 15일 날 파종한 홍산마늘 주화가 이렇게 막 잎이 나옵니다. 씨에서 다시 이제 잎이 나와서 커지는데, 이 정도면 주화 수확 시기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다행히 요 놈만 이렇고, 다른 놈들은 이제 다 익어서 잎을 막 내밉니다. 빨갛게 익어가지고 내미는데, 요때쯤 수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더 지나면 저렇게 자체적으로 잎을 내미니까 거기에서도 영양분이 좀 없어지겠죠. 필요하신 구독자님들은 예약을 바랍니다. 분양을 저렴하게 할 계획입니다.